네, 안녕하세요. 저는 SNS에서 하리툰이라는 계정에 파키스탄 남편 하디와의 일상을 그리고 있는 하리툰 리리 작가입니다. 다양성 공감. 저처럼 국제부부이신 분들은 이제 하디와 이야기나 아니면 사연톤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해주신 덕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인스타툰을 시작하기 전에 블로그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때 계기로 보고 아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을 재밌게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좋지 않은 인식을 조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만화로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 그림 보고 많이 응원도 되고 위로도 되고 재밌게 잘 보고 있다라는 말을 보면은 저도 괜히 더 의지가 생기고 아,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축하한다, 잘 됐다, 외국인이야? 멋있는데? 이런 반응이 조금 더 컸고 이제 가족들 중에서는 이제 아빠나 남동생 같은 경우는 조금 아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면은 그 사람이랑 조금씩 대화도 하면서 조금씩 알아가다 보면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제가 알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이야기도 나눠보고 친구처럼 대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한 2년 정도 공부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2년 공부했다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되게 좀 유창한 편이라서 저도 생각보다 놀랬던 것 같습니다. 한국어를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귀엽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하디가 생각하는 그런 매력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다문화 가정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디가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이제는 우리한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처럼 한 명이 사람으로 존중해 주시고 그냥 그렇게 봐주시는 경우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는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많아요. 외국인이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든 외국인이라는 그 프라임에 씌워서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물며 쌍둥이라고 해도 성격이 조금씩은 다 달라요. 외국인이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라 다문화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각자 성격, 외모, 환경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이 다 인정받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